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 클레아입니다. 먼저 이 나른한 오후에 다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성과 운동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원시시대 때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원시시대 때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남성은 무엇을 했죠? 사냥. 그렇죠. 사냥, 낚시. 여성의 경우는 무엇이었죠? 식사. 그럼요. 육아. 아이들을 돌보고 육아. 그리고 이제 채집 활동을 조금 돕고 야채를 따거나 과일을 따는 신체 활동량이 적은 활동을 했고 남성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면서 운동량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남녀에 있어서 신체 활동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남성의 경우 달리기를 할 때 남성이 더욱 빠르다, 여성은 느리다, 그리고 남성은 남자니까 무게를 많이 들고 여자니까 약해서 무게를 많이 못 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남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선수들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m 선수들을 봤을 때 여자는 6.4% 정도 더 낮은 경기력을 보였고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 하이점프, 점프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겠고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겠는데 저는 오늘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보면 이제 사춘기 이후에 이제 남자들은 급격하게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성의 경우는 미미한 증가는 있지만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를 봤을 때 그 남자들은 더욱더 남자답게 근육량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성은 근육량이 작아서 더욱더 여성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물학적 차이가 나는 가장 주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차이에서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를 보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차 성징 때 보면은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이제 난체 황체 형성 호르몬 그리고 난포 자극 호르몬 등이 나타나서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지방을 많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제 남녀의 차이는 바디 컴포지션. 체지방이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는 7%에서 10% 더 적습니다. 그래서 7% 10% 정도 여성이 더욱더 많은 체지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근육량 같은 경우는 많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최고 많게 3배까지 근육량이 증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성분 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데 체성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즉 유산소 운동을 볼 수 있는데요. 심혈관계 반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운동 부하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똑같이 트레드밀 7.0, 7.0으로 똑같이 남녀가 똑같이 달리기를 했다 10분 동안 했을 때 여성의 경우 더욱더 높은 심박수를 나타냅니다. 그 뜻은 내가 이 강도가 더욱더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욱더 낮은 심박출량을 나타냅니다. 심박출량은 심장이 한 번 뿜어낼 때 나오게 되는 혈액의 양을 말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여자가 조금 더 작은 심장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이유가 있지만 트레이닝된 여성의 경우 남성들보다 조금 더 핏할 수도 있어. 이거는 꼭 언제나 여성이 덜 핏하다는 것은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있는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 동안 산소를 얼마나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섭취량을 나타내는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경우 70에서 75% 정도 남성보다 더 낮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나타내고요. 높을수록 내 유산소 운동이 좋다. 낮을수록 유산소 운동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펫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심장이 작아서 또 다른 이유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적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혈액 안 속에 있는 친구로서 산소들을 도와주는 거를 산소들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산소들이 이동하는 거를 도와주는데 이 농도가 적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운동을 했을 때 산소들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요, 우리 몸에. 그래서 남자들은 더욱 농도량이 높아지고 여자들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서 산소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능력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에서도 또한 나타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씩 40분 동안 총 10주간 트레이닝을 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스몰 게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이 개인한 것은 물론 근육량이 증가했겠지만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근신경적 요인에 의해서 근력이 증가된 걸 수 있는데요. 이런 근신경적 적응 현상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빨라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더 쉽게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근육이 쉽게 생기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량이 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트레이닝과 열심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식단이 조절되면 여성 또한 근력이 증가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가장 큰 차이점, 남성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많은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들은 생리를 해요. 생리를 할 때 오늘은 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더 덜 들 것 같은데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많은 클라이언트에 많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차이일 뿐이고 이제 우리 월경 주기나 이런 거랑 운동 수행 능력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차이일 뿐이지 핑계일 뿐이고 자기 기분 상태일 뿐이지 그 트레이닝이 달라지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여성 월경 기간 중간에 오는 그런 근경련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더부룩한 현상 또한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월경을 하게 되면 철분이 많이 고갈되고 혈액이 많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통증들을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일상생활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가 길고 그리고 생리통이 더 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월경 주기랑 그리고 생리통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운동을 하게 됐을 때 효과를 제가 가까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적절한 임산부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없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임산부들이 실제로 보고를 했어요. 내 가사 노동 같은 경우에 더 일상생활이 더 힘들지 않고 더 쉬워졌다 하는 보고가 있고요. 그 또 두 번째로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수영, 뭐 달리기 이런 것도 좋겠지만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 골밀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이제 골 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골 손실을 줄여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들어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방암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죠. 당뇨병이랑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뭐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여성들의 60% 이상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장 큰 사망 원인,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과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제 자료가 조금이나 여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너 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받아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좋은 질문만 해주세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면 남성분들 같이 막 이렇게 근육 생기고 막 아, 나 종아리에 막 하트 생겼어 막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말씀이죠? 그럼요. 네.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종아리가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스트레칭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노폐물이 하부 쪽에 많이 쏠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포함롤러나 같은 걸로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뭉친 근육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뭉친, 그러니까 패시아가 이거라고 치면 종아리에 이게 붙어 있으면 종아리에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폼롤러를 이렇게 밀어요. 밀면 얘가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전에 그 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디 자료에 근거한 건가요? 정말 그게 그 월경할 때도 아무런 운동 능력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네,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게 꼭 월경을 할 때 운동 능력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말씀한 운동 이제 월경 주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란기 네. 이런 주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식맥통을 심하게 느끼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생리통이 없고 되게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시는 분들과 교회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트레이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월경할 때는 되게 강력한 운동을 많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많이 안 하고 쉬운 운동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의 경우에 네. 그 월경 때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운동 패턴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부위를 바꿔서 하시나요? 저는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보통 저도 생리통이 없는 편인데 네. 이번에 갑자기 그날 때 운동하는데 배가 많이 아파. 그때 등 운동하고 데드리프트 하고 있어서 아팠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 그 통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냥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참고 우선 아 하기 싶은데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오래 운동 끝나고 나니까 더 기분도 좋아지고 생리통도 싹 사라졌어요. 부작용은 없는 거죠? 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너무 오버트레이닝 아니면 평소 하던 만큼 그래서 개인 차이는 항상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생리적인 요인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질문. 네 좋은 것만 해주세요. 그 여성분들 뭐야 그 생리통 하시면은 이 다리 올리기 이런 레그웨이즈나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가요? 보통 여자마다 틀린데 네. 허리가 좀 끊어질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다리를 허리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다리를 좀 구부려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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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